자력갱생의 힘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변혁과 발전으로 줄기차게 전진시키기 위한 오늘의 전위민족 진군에서 또렷한 위훈의 자국을 아로새길 불같은 인력을 안고 우리의 믿어온 노동계급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서의 노동계급은 오늘도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으로 불러주시며 나라의 철도 현대화 실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절세 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 뜨겁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우리 기업소를 처음으로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우리 역의 윤옥서계실을 돌아보시었습니다. 저 윤호석의실을 돌아보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13차례의 위대한 수령님과 7차례의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조를 받은 우리 기업소의 윤옥사를 감히 깊이 두드려 보시었습니다. 당시 우리 공장 노동기급들은 1961년도에 첫 존귀한 차를 만들어 위대한 수령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저 존귀한 차를 보아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존귀한 차 한 대로서는 세상에다 대고 선포할 수 없으니 한 대 더 만들 때에 대한 영예로운 가업을 주시었습니다. 그때 우리 공장 노동기급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결실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단 19일 만에 붉은기 2호를 제작하여 오모리당 제4차 대회에 선물로 올렸습니다. 그날 기업소의 자랑찬 자력갱생의 전통을 감히 깊이 두드려 보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나이가 우리 당의 나이와 같다는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의 핵심 부대 영종 노동계급으로 옥색에 자라난 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지난 기간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전기기관차, 객차를 비롯한 차량들을 자체 힘으로 생산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추동하고 전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위대한 소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정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어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로부터 우리식의 지하등록차를 새로 만들 때 대한 가업을 직접 받아놨습니다. 그때 온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붉은기 1호를 만들어낸 전세대 노동계급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기술자 연구사가 돼서 설계 도면만 해도 5천여 매 수천 종의 그 10여만 개의 부속품을 자체로 깎아서 80여일 만에는 세용의 지하등록차를 만들어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 충성의 복을 올렸습니다. 그해 10월 또다시 연합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곳 노동계급이 만들어낸 세형의 지하 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우리식의 지하 전동차를 새로 개발 생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마련해 주신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영종 노동계급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끌어본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정의 마음,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자력갱생을 항구적인 전략적으로 선으로 들어주시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끊임없이 펼쳐주시는 웅대한 설계도들은 그대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솟구치며 세월을 주름잡으며 변모되는 전견의 화폭이 됐습니다.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기 힘이 제일이고 제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두려울 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는 천리를 깊이 간직하고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이어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충성과 애국의 요리를 남김없이 분출시키기 위한 선전공세 사상공세가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여러 단위들에서 자기 단위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주고 사상교양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17일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관리청사 앞에 있는 직함판들을 보아주셨습니다. 그때 여기에는 위대한 장원님께서 공장에 주신 유훈과 지시 그 집행종용, 공장의 생산 정상화 일정 계획을 보여주는 직함판들이 있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이 공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집행하고 그 정용을 청하는 기풍이 확고히 섰다고, 다른 단위들에서도 이 공장에서처럼 위대한 수령님들이 유훈과 지시 그 집행명령을 게시해놓고 군별로 조항별로 표식을 하면서 집행하고 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소동지의 그날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원님께서 공장에 주신 유훈 관철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농업대학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청년 대학생들의 심리와 특성에 맞게 사상교양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서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가슴 속에 나라의 농업발전을 꾸미고 나가는 직접적인 담당자라는 사명과 책임감, 그리고 가구를 알기 전에 조국을 먼저 하는 참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데 사상교양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위대한 실용님께서 몸소 토전을 잡아주시고 위대한 실용님의 발기에 의하여 창립된 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의 자양찬 발전 역사에 대해서 이 유능성에서 통한 교양사업과 담의 재편 준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양수단을 통한 교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 농민 용들과 우리 대학에서 배출한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의 투쟁 자료들을 가지고 실용 모임도 자주 조직해서 모든 학생 청년들을 오늘의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시연에서 한몫 단단히 할 수 있는 농업과학기술 인재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떨쳐나 농업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키자.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자.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해서 올해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열이 높이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를 비롯한 당면한 육농공정들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명도 업적 단위들이 기세좋게 내달리는 속에 평양시 농촌격리위원회 보성농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모내기 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1971년 1월 7일 우리 농장에도 들리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장의 농사차비 정용을 하나하나 조회하시고 농장을 살기 좋은 문화농촌으로 꾸리기 위한 가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현지 것을 높이 받들고 우리 농장의 전세대 농민들은 토지 정리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서 구국포전으로 만들었고 해마다 지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배수체계를 잘 세워서 알곡 생산을 누리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온 나라가 다 아는 천호트럭들을 운전수 정용실 용을 비롯한 많은 공로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전 세대들의 충실성의 전통 애국의 대를 굳건히 계승해서 지금 이건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기어이 알곡 생산 목표를 점령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모내기를 마감 단계에서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강남군에서도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해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나 농사를 잘 지어서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이런 열의를 안고 진짜 모내기부터 잡들 단단히 하고 우리 뜰쳐놨습니다. 군적으로 모내기가 마감 단계 기증한 것 맞게 평당 포기 15장과 포기당 개 15장 먹고는 기표자를 비롯해서 각적인 용농 방법을 받아들여서 우리 어떻게 하나 군이 농사에서 통장을 불 유리층 만져 있고 이 조합을 우리 일꾼들부터 하나하나 깐지게 지금 대책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농촌에서 나서 자라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이 세대들이 어떻게 일하는 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전 세대들이 지녔던 이 정신을 우리가 바로 우리 청년들이 이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제대된 동무들과 오랜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 당 정책을 앞장에서 관철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강남군 읍농장에서는 관수 설비를 총동원해서 밀포전들의 물을 충분히 대주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삭이 나와서부터 제일 중요한 게 수분 보장입니다. 밀 이삭이 폐서부터 요물기까지 그래서 70% 이상 수분 보장하지 못하면 지난 시기 종부당 소출이 10 내지 20%나 감소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번에 전반적 밀포전들의 이 분수식 관수와 거랑 관수로 하여 밀밭에 물을 충분히 대주고 있습니다. 관수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관수하고 부강이와 갱신이를 일단 용량 핵심을 해주고 있는데 잎색이 진해지면서 밀 용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질 좋고 맛 좋은 과일을 먹일 때 대한 당의 과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을 안고 해마다 과수 부문 사회주의 경쟁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온천과수 농장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6년 1월 21일 우리 농장의 영도의 첫 작업을 새기신 때로부터 무려 8차례나 우리 농장을 찾아오시어 과일나무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관리해서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하고 좋은 과일을 공급할 때에 대해서 간곡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농장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사회주의 애국운동,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내서 생산자 대중 속에서 높은 수확고를 내기 위한 경쟁의 불바람이 힘차게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더 많은 과일 생산 성과를 기록하는 것과 함께 맛 좋고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적극 받아들이고 재배면적을 늘키기 위한 사업을 사회주의 경쟁의 중요한 항목으로 틀어지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농장에 수십만 그루의 기능용배 나무 생산 토대를 구축해 나왔고 그것이 빠른 시일에 생산에 도입할 수 있는 확고한 전목을 우리가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1.4분기만 해도 가지 자르기, 이제 과일나무 용량 관리나 이제 퇴비 생산, 열두바닥 파기, 여러 가지 사회주의 경쟁을 진행했습니다. 작업반들에서는 이제 농업행 초업단 전장을 비롯한 초업일꾼들이 매 종업원별로 점수를 매기고 이제 가지 자르기도 실적만 평가한 게 아니라 질을 보장했는가, 실직권을 우만큼 남겼는가 이런 거 다 확인해보고 대중이 이거 경쟁률이 다 누구나 다 떨쳐나서겠고 남보다 뒤지지 않겠어 노력하게 다른 단위 잘 된 단위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그냥 서로 배워주게 하고 이런 기품을 이제 농장에 이제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소위로 이동하는 조기압골의 용량으로 소이안과 강원도의 전반적 지역들, 자강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지역들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평양시에서는 11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7시까지 12mm 내렸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13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7시까지 7mm 내렸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1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7시까지 7mm 내렸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9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7시까지 20mm 내렸습니다. 개성시에서는 10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7시까지 35mm 내렸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덜씌운 일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각계층 근로자들이 중앙기급교양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일제는 중국과의 침략전쟁을 개시하면서 부족되는 용량을 충당시킬 목적 밑에 1938년 4월 1일 국가청동원법을 처작해서 조선의 수많은 청장년들과
지연은 나어린 선현, 선녀들까지 강제 징집해서 죽음의 거역장과 침략 전쟁터로 끌어갔습니다. 식민지 통치 좋은 기간 일제에게 끌려간 우리 조선 사람의 수는 840만 명에 달하는데 해방될 때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2,300만 명 정도 됐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수백만의 조선 총잔년들을 납치, 유괴, 강제 연행해서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몰고 수십만 조선 여성들의 존엄과 종조를 무참히 짓밟은 일제의 극악무도한 민족 말살책동, 반인륜적 범죄 행위들은 참관자들의 가슴가슴을 복수의 분노로 끓게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 강제 연행자들의 숙소 모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면이 절벽으로 둘러막혀 있고 앞에는 깊은 강이나 바다가 있는 곳에 숙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통나무들을 늘어대놓고 그것을 베개 삼아 베고 잠을 잤는데 새벽이 되면 일본 놈이 쇠망치를 들고 들어와서 그 통나무 끝을 내려치면서 지나갔습니다. 구울림이 얼마나 요란했는지 권잠에 들었던 사람들도 너무 머리가 울려서 저절로 깨어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우리 조선 사람들을 놈들은 저들의 패망을 앞두고 비밀보장의 명목하에 집단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도 가능했습니다. 각계층 근로자들은 오늘도 재침의 칼을 비오리며 미제와 야패에서 반공화국 책동에 미쳐 날뛰는 천년숙적 일본의 흉악한 정치, 침략적 본성을 똑똑히 새기고 피로 올룩진 일제의 과거 죄악을 천백배로 받아낼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최근에 온화 나라의 연구사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로 젊은이들 속에서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 최근 4년 동안 젊은 사람들 속에서 대장암, 취장암, 유선암, 갑상선암, 자궁암, 피부암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우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역체계를 공격해서 인체의 여러 계통에 염증을 초래한 데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젊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대하면서 인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증상들에 대해 주의를 돌리지 않은 데로부터 암 발생을 뒤늦게야 발견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염병의 유행기간 운동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암 발생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회복된 후에도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가족 성원들 중에 암 환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생태환경보호 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최신 보고서에서 현존 생태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지구상의 습지 면적이 35%나 감소됐으며 지구의 폐로 불리우는 아마조나스 강류역의 열대우림은 지난해 1년 동안에만도 1만 1,568평방킬로미터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태를 두고 각국의 환경보호 활동가들은 생태환경보호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급선무라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생태환경보호에 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생태환경이 안정된 중요 숲지들의 면적이 늘어나고 나무 심기 운동이 적극 장려되고 있으며 공업 폐수와 생활 오수 처리에 선진 기술이 광범위 도입되고 있습니다. 오물 수집선이나 각이한 형태의 차단물과 쇠구물, 오물 수차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오물들이 강하천과 호수들에 밀려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태양빛과 풍력을 비롯한 자연 에너지 개발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낡은 생활 습관을 버리고 먼 앞날을 내다보고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